공부를.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큰일 났습니다. 지금 우리 샵에 많이 오는 친구들 중에서, 자, 여기 보이는 이 매기를 저한테 부탁을 한다고 데려왔는데, 대략 사이즈는 30cm가 넘어요. 그런데 굉장히 좀 마른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를 여기 사육장에 넣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토종 매기고요, 양식을 했던 친구래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마른 상태예요. 근데 이 친구가 우리나라 매기가 지금 기네스가 1.8m까지 있죠. 근데 여기 사육장에 사실 넣을 자리가 없어요. 근데 이 친구도 지금 사육을 할 수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라서, 지금 폴립테로스는 사이즈가 작아서 같이 합사를 했다가 매기가 폴립테로스를 잡아먹을 것 같고 하니까, 그래서 오스카랑 플라우혼이랑 원래 친구였으니까 조금 다툼이 조금은 있을지 몰라도 우선 합사를 하고, 그 다음에 스포티드가랑 합사를 매기랑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한번 합사를 한번 해볼게요. 미안하다, 집을 또 한번 옮기자. 자, 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빠르게. 이야, 아마 혼이랑 좀 싸울 수도 있어요. 오스카도 성질이 나쁘고 혼이도 좀 나빠서 좀 적응 좀 하려면 조금 있어야 돼요. 가끔 싸우더라고요 얘네들이. 자, 저는 혼이가 지금 옆에서 계속 보는 거 봐서는, 아유 안돼 싸우지마. 우선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우선은 머리 박치기 한번 했죠? 친구가 직접 넣어줄 거예요. 자, 친구가 얼굴 공개는 싫다고 해가지고, 예. 아까 카카오톡으로 연락했는데, 전 진짜 빠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어요. 생각 좀 해본다고 했는데 이 친구가 바로 왔거든요? 인정하십니까? 아, 인정합니다. 자, 우선은 합사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이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친구는 너무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매기가 사료도 먹지만은 살아있는 것도 굉장히 좋아해서 살아있는 먹이를 사러 갈 예정입니다. 우선은 매기가 사육장에 누니까 굉장히 활발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좀 숨을 수 있는 공간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은신처를 제가 제일 빠른 시일 내에 하나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매기가 우리나라 1.8m 기록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선은 이 친구들 굉장히 잘 지낼 것 같고 굉장히 활발하네요. 크크크크. 좋습니다. 이거는 중대형 먹이고, 항상 우리 플라온이랑 오스카랑 폴립테로스 친구들 많이 먹이던 먹인데, 매기가 지금 굉장히 활발한 시점이니까, 혹시 몰라요, 지금 매기가 굉장히 활발한 시점이니까 먹이를 이렇게 줬을 때 먹이를 이렇게 넣었는데 반응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료를 먹으면 진짜 편한데 진짜. 자, 아, 냉동미꾸라지 좋아. 아, 냉동미꾸라지를 좋아해? 네. 주문을 해야겠네요.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 제가 우선 매기 사육도 하게 됐으니까 한번 정성스럽게 한번 키워보도록 하고요. 사실 이렇게 합사를 하는 거는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매기랑 뭐 스포티드 가아 정도는 합사가 이제 가능할 것 같네요. 사이즈도 비슷하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